오늘 서울 지역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파 속에서도 수십 미터 굴뚝 위에서 한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전예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땅에서 75m,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굴뚝이는 낮에도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화학업체 노동자 홍기탁 씨와 박준호 씨, 두 사람이 굴뚝에 오른 지 36일째. 천막에서 침낭, 마실물까지 밤사이 모든 게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물이 얼어서 사실 저희들이 씻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일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다얼 정도니까요.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하지 않으면 몸이 풀리지를 않고 있고요. 하루 두번 밧줄에 태워 올려보내는 핫팩이 유일한 난방기구입니다. 지상에서 굴뚝 위에 밥이며 식수며 챙기는 건 이들보다 먼저 2014년 굴뚝에 올라갔던 차광호 씨입니다. 처음에 고공농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었는데 좀 안타깝고 추워서 정말 동상이 안 걸리고 있었으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새 회사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굴뚝에 오른 뒤 408일을 하늘에서 버텨 고용보장을 약속받고 내려왔지만 결국 빈말뿐이었다는 게 이들이 굴뚝에 다시 오른 이유입니다. 밤차 해봤어 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요구를 가지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적자만 쌓여가 폐업할 처지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만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408일 더하기 36일. 국내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